의자 색깔별로 보시면 돼요. 아~ 옆에 옆에 마포라비가 빨간 의자고 옆에 옆에 이제 파란색 의자로 보거든요. 시간을 되돌려보니 정말 의자 색깔이 다르네요. 야외라 자칫 헷갈릴 수 있는 손님을 구별하기 위해 이곳 갈비골목 주인장들이 정한 규칙이라고 합니다. 교차되면서 재밌네요. 다시 갈비골목을 관찰하는 제작진의 눈에 띈 한 가게. 썰렁한 옆집 가게와는 달리 빨간 의자 가게는 초저녁부터 손님들로 미어 터지는데요. 유난히 그래요? 네. 많이 줘요. 원래? 원래 많이 줘요. 옛날부터? 아, 옛날부터. 많다는 양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이 와서 바쁠 때는 무게절 시간도 없이 대접으로 나온다는 이 가게. 그래서 간혹 양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다는데요. 그래도 1kg가 넘습니다. 옆에 가게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해봐도 확실히 차이나는 양. 어머, 가격도 착한데요? 6명이 와서 술하고 먹으면 10만 원이면 떡을 쳐. 이렇게 서민사정 헤아리며 갈비 양으로 승부수를 거는 가게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가게의 승부수는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모든 반찬을 여기서 직접 다 해. 손맛 좋은 주인장이 만든 먹음직스럽고 깔끔한 반찬이 주 메뉴인 갈비를 든든하게 받쳐주며 사람들을 이끈다고 하는데요. 그 가짓수만 해도 9개. 고기 많이 주는 집과 비교해보니 확연히 차이가 나죠? 다 나름의 장점이 있네요. 이렇게 취향 따라 골라먹는 재미도 이곳 갈비골목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항상 갈비골목의 매력. 꼬마 손님도 이미 아는 것 같죠? 시간이 흐를수록 갈비골목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중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인천에서요? 이거 맛있다 그래갖고 싸갖고 우와, 성수동 갈비골목 소문이 서울에서 인천까지 날아간 모양이네요. 가게가 많으니까 이런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죠. 속을 든든히 채워주는 갈비가 있어 좋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벗이 있어 더 좋은 가을밤이 그렇게 깊어갑니다. 다음 날 아침 뭐 하세요 여기? 갈비 사러 오셨구나 했는데 갈비가 아니네요. 대체 이 고기로 뭐 하시려나 해서 가게를 찾아가 봤습니다. 주인도 없는 빈 테이블에 반찬만 덩그러니 있는데요. 이걸 왜 깔아 놓으시는 거예요? 이거 다 차고 먹을 거니까. 예약 손님이에요? 아니요, 백반 손님. 이 갈비 가게는 점심에 백반을 팔고 있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불고기 백반. 기본이고 막 뭘 시키든 이거를 준다 이거야? 꼭 갈비가 아니더라도 고기라면 다 푸짐하게 나오는 것이 이 골목의 특징인가 봅니다. 그래서 손님들 찬사가 이어지는데요. 너 이 정도 먹으면 배불러서 식곤증 와. 든든하죠. 젊은 사람들 뭐라도 우리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 국밥을 많이 먹어야. 갈비골목에서 점심에만 느낄 수 있는 불고기 백반의 행복. 그래서 점심이면 이 가게에는 손님들로 가득 차는데요. 그중 눈에 띄는 손님이 있습니다. 이 앞에 구두골목. 거기서 구두 작업하다가 점심 먹으러 온 거예요. 구두 작업이요? 성수동의 또 다른 명물
구두골목인데요. 이 신발 재료상에들 여기 쭉 가면서 보면 다 가죽들 팔고 그러니까. 국내 구두의 80%를 책임지는 이 골목.